한국인들은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한국인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우라가 있어 한국의 패션 문화는 전 세계 유행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존재해 한국인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 재밌는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야. 지금 읽어드린 외국인 반응은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한국인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입니다. 한류와 한식 등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국인들에 대한 인기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였는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알아보는 방식마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죠. 과연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는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귀 옆에 머리를 짧게 잘라요. 그래서 저는 옆머리를 자른 사람을 보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반응은 호주 사람이 한국인 남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자신만의 방법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쓴 호주인은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옆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느껴 옆머리를 자른 동양인 남성이라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길을 걷다가 보면 옆머리를 짧게 자른 남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한국인들은 늘 보던 일상이었는데 헤어스타일을 자유분방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 눈에는 꽤나 낯설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사실 한국 남성들이 특별히 옆머리를 짧게 자르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청결한 머리 위생과 타인에게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를 단정히 하고 정리한 것뿐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관습은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미용실에 한 번만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라고 요구하셨던 것을요.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짧게 잘라 이것이 습관이 되어 어른이 돼서도 옆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실 말이죠. 이는 너무나도 자유분방해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당연히 신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성들이 동양인 사이에 섞여 있어도 단숨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한 호주인이 커뮤니티에 올린 자신만의 한국 남성 구별법과 이들이 옆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된 배경을 알게 되자 놀랍다는 외국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생적이고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 어렸을 때 반항심이 생길 법도 한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단정한 머리를 유지하다니 그들의 효심이 놀라워. 한국 부모님들의 저런 행동 덕분에 한국과 한국인은 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 한국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여성 또한 남다른 아우라로 어딜 가나 한국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여성들의 남다른 옷 입는 모습에서 그들이 한국인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국 여성을 동경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한국 여성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한국 여성들은 싼 옷을 입어도 옷태가 살고 명품을 입으면 귀족 같은데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입은 똑같은 명품을 입어도 저렴한 옷이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반응은 이제는 정말 세계적으로 익숙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입는 옷이 귀태가 날 뿐 아니라 블랙핑크, 뉴진스, 트와이스 등 여러 K-POP 걸그룹들이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의 홍보 모델을 독식하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한국 여성과 외국인 여성이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한국 여성이 더 아름답다는 평이 자자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양인들만 홍보 모델로 쓰던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도 한국의 걸그룹 멤버들을 자사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있으니 한국 여성을 향한 외국인들의 동경이 이해가 됩니다.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K-POP 걸그룹의 명품 브랜드 홍보 모델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또한 고도로 발전된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은 아름다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자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한국 여성들은 일반적인 동양인들과 다르게 생겼어. 서양인보다도 더 아름답고 뚜렷한 자기 스타일이 존재해서지. 거기에
한국인들의 놀랍도록 예쁜 화장법은 사람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 라는 반응까지 나오며 어딜 가도 한국인은 단번에 알아본다는 반응이 연이어 나옵니다. 한국인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인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인은 놀 줄 아는 민족이기에 회식자리나 공연장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회식자리에 한국인이 있다면 단 3초면 한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의 경험을 살펴보면 만약 한국인이 회식자리에 있다면 경이로운 광경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눈 뜨고도 믿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서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술을 배에 쏟아 넣으며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 한국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술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인들의 주량은 놀라워요. 내 옆에 술을 잘 마시는 동양인이 있다면 한국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멀쩡한 정신으로 일을 하니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는 경험담을 올렸는데요. 일할 때에는 일을 하고 놀 때에는 논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업무에 복귀하니 한국인들의 성실함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뿌듯하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해 술 먹는 사람을 좋지 못하는 시선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과음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더욱 분발해 일하니 외국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재미있어. 그들 덕분에 어딜 가도 웃음이 끊이지 않아. 저렇게 재미있는 사람들은 처음 봐. 그래서인가? 한국인들은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아. 한국 남성들이 옆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가 있어서 정말 놀랬어. 솔직히 가끔가다 나도 호주 남자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한국 남성들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다녀서 보기 좋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한국은 정말 위생적인 나라인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중국 남성들이 더 단정하고 깔끔한 것 같아. 머리도 더 짧고 말이야. 그리고 중국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명품에 어울리는 사람들 아닐까? 중국인 맞지? 너희는 제발 씻고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안 씻어서 역한 냄새가 나거든. 중국 여성들이 가장 명품에 어울리는 사람들 같다고 했는데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드는구나. 눈 씻는 것도 추천해 줄게. 한국인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명품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너의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그러면 명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은 다 사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네. 그리고 한국인들만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사치스럽다고 평가하는 거야? 나는 너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이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물건도 시비를 꺼내. 샤넬, 디올의 홍보 모델을 K-POP 걸그룹들이 독식하고 있어서 그런가. 한국인들은 회식 자리에서 술만 많이 마시지 않아. 분위기를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거침없이 말하지.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항상 감탄하지. 용기 있고 멋있는 모습이 말이야. 한국인들이 잘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야. 일도 엄청 잘하는데 시키지 않은 일까지 맡아서 해. 정말 놀라워. 내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의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매우 많아. 사진을 찍어달라고 스마트폰을 줬을 때 열심히 찍어준다면 한국인이 맞을 거야. 한국인들은 자신의 사진보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더 잘 찍어주거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해야 한다는 거야.
만약 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나의 스마트폰을 훔쳐갈 테니 말이지.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해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